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온 월요일장입니다. 세 가지 종목 추려오셨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입니다. PCB 전문 생산 업체이죠. 요즘에 또 반도체주에 대한 좀 우려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 이수페타시스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SK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세 기업이 그 이른바 줄을 잘 탔다고 하죠. 엔비디아의 핵심 줄 라인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는 다른 반도체 뭐 소부장, 반도체 대표 업체들보다 굉장히 월등한 수익률을 거뒀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세 개의 쓰리탑이 지금 전부 3개월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아, 엔비디아가 이 약간의 꺾임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쓰리탑에 들더라도 저런 식으로 꺾이구나. 왜냐면 2024년도 상승폭이 거의 다 제자리 걸음을 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에 아예 오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떨어져도 이게 사실 뭐 떨어져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프겠지만 삼성전자를 그냥 바라보시는 분들은 야 그냥 오른 만큼 떨어졌네. 그러니까 오른 게 적으니까 떨어진 것도 적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오른 폭이 크니까 그러니까 산이 깊으니까 골도 깊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 일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하락폭이나 흔들림이나 이런 거에 비해 우리나라는 당연히 흔들림이 저 정도로 온다는 거 감안을 해야겠죠. 핵심 라인을 타더라도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20개월선 근처에 가서 반등을 하는데 여지없이 세 개의 종목이 그냥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HLB를 지금 만드는 데서 완전 핵심적인 소부장, 뭐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PCB 중에 MLB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빵 터져버린 것이죠.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층의 D램을 쌓는 방식, 이게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중심에 서버렸죠. 그래서 엄청난 상승세를 같이 함께 했고요. 지금 이제 20개월선에 왔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적으로 일단 반등권에는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20개월선이 쟤네들이 지금 다 2023년도 초반에 돌파를 해서 상승을 시작하고 만 2년 동안 상승을 하다가 지금 올해 여름 들어서 꺾이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술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줄였지만 사실 지금 뭐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캐파 확장 이런 데서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8월 22일 날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최창복 이수페타시스 대표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 바로 이거 MLB죠. 이거를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심텍이라던가 다른 뭐 삼성전기라던가 삼성전기는 이제 기판 사업을 접긴 했지만 기판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들, 인터플렉스라든가 대표적인 업체들 있죠. 네. BH라든가 이런 쪽에 휴대폰만 바라보던 그 업체와는 완전 다른 움직임을 보였죠. 지금 아이폰 16이 나온다고 해도 BH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인터플렉스는 그 얘기 드린 대로 예전의 지위를 잃었고요. 그렇죠? 아이폰 X 그게 나오면서 인터플렉스가 왕좌에 있다가 그 문제가 발생되고 아이폰 X의 문제점이 다 거기로 쏟아지는 바람에 BH가 기회를 잡았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이폰 시리즈라던가 갤럭시 시리즈의 출시도 늦어졌고 그리고 신작이 나왔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이러다 보니까 휴대폰 기판 쪽은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네. 반면에 HLB 쪽에 이 지금 요 저기 HLB라고 자꾸 하고 있네요. 왜 자꾸 아까 지금, 앞서 자꾸, HLB 나와 자꾸 HLB를 네. 자꾸 하고 있는데 HLB 바이오 기업이죠. 자 지금 그래서 지금 요 MLB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요 이수페타시스만 수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캐파를 확장하고자 지금 5공장을 지금 신설하려고 아까 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대구의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대구의 자랑스러운 기업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주 찾습니다.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기존 4공장 인근의 6,468평짜리 부지에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제5공장을
완공한다고 합니다. 완공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은 고다층 인쇄로 기판 MLB 월 생산량이 기존 14,000 제곱미터에서 22,000 제곱미터로 약 1.5배 증가를 한다고 하네요. 홍준표 시장은 여기를 그 이 MOU를 계약을 맺으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해서 앞으로 6,7공장까지 계속해서 대구에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거의 뭐 대구에 사실 옛날에 섬유산업이 발달되고 나서 그 뒤에 산업이 별벌이 없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서 지역경제가 죽고 있었는데 네. 지금 사실 이런 기업들 이 정말 지역경제를 먹여 살리는 기업들이죠. 이 공장이 증설이 되면 증설이 될수록 여기에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게 될 테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5공장을 지금 뭐 이 MOU를 맺었기 때문에 5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뭐 그 자신감이죠. 이렇게 캐파를 확장한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지금 이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캐파를 확장하는 거겠죠. 아무리 뭐 저기 호황기 때 잘 나간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확장을 질렀다가 만약에 갑자기 불황이 닥쳐버리면은 그게 그대로 지금 손실로 이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파를 확장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SK하이닉스 20개월성 기술적인 지지선에도 와 있고 이스페타시스의 이런 캐파 확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살짝 반등해주면 이 20개월선에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스페타시스까지 반도체주들 반등이 좀 시원하게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주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5공장도 건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보죠. 크라운 제과입니다. 과자 관련해서 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과자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 과자류 수출액이 농식품 품목 중에 라면, 담배를 이어서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과자가 좀 맛있긴 해요. 그죠? 아, 뭐라도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뭐 좀 아쉽죠. 우리나라는 지금 식품주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미국은 식품주가 진짜 강력하거든요. 지금 뭐 이 IT가 흔들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사실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IT에도 수혜주가 돼요. IT가 특히나 지금 성장주에서 굉장히 성장을 더 가속화하는 지금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단 금리 인하를 하고 뭐 한 단기간의 구간에서는 굉장히 흔들림이 있었다는 S&P 500의 과거의 결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기술적인 이견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그 역사가 한 3, 40년에서 50년짜리죠. 1970년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역사상 이렇게 IT가 흔들릴 때 필수 소비재가 다 받쳐줬거든요. 네. 그 필수 소비재 중에서는 세계적인 이름을 날리는 음식료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나 코카콜라나 이런 기업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코카콜라에 콜라는 뒤진다고 알고 있지만 펩시콜라가 과자를 많이 만드는 회사죠. 과자랑 종합해서는 코카콜라를 눌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치토스 비롯하여 문델리즈의 오레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필수 소비재가 굉장히 강력한 방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안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K로 뜬 게 삼양식품밖에 없거든요. 삼양식품만 떴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에는 출발한 지점보다 더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점이 2024년도 3월 달에 35만 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가격이 이번 달 제일 낮은 가격이 35만 원이었거든요. 36만 원. 거의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죠.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음식료에 기댈 수가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뭐 우양 같은 것도 있죠. 이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농심의 차트랑 우양의 차트가 똑같아요. 농심이 K라면으로 삼양식품하고 덩달아서 떴다가 제자리로 왔고 그다음에 K핫도그라고 해서 핫도그 떴다가 또 제자리로 왔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장기 투자 할 수가 없어요. 2개월 올랐다가 2개월 만에 다시 대뱉어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담배가 이제 떴거든요. 담배가 수출이 2위예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과자류 수출액이 6,60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4%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세 번째인데 라면이 1위고 그다음에 담배, 인삼 이게 2위고 3위가 과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KTNG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달에 부각이 된 다음에 이번 달에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크라운제가의 모습인데 아 차트가 진짜 이게 사실 6월 달에 살짝 있었거든요. 6월 달에 살짝 들어올려서 55%를 살짝이라고 말하기에는 크죠. 네. 근데 55%를 들어올렸다가 제자리로 왔어요.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 미국이랑 비교하기는 그렇다. 어쨌든 간에 지금 크라운제과랑 해태제과가 그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해태제과의 맛동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크라운제과의 뭐 초코아임, 화이트아임 뭐 이런 것들. 근데 저 솔직히 어렸을 때 과자를 많이 먹었는데 과자를 안 먹게 되더라고요. 뭐 그 무슨 뭐 그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너무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고기를 먹기가 그러니 네. 지금 맛동산에다가 그 라이터로 불을 달구면 불고기 맛이 난대요. 그 자취생들이 뭐 그걸 먹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약간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과자가 그렇게 땡기지를 않더라고요. 저 같은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게 통계로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견과류를 먹기 시작하니까 아몬드나 호두나 이런 거 파스타치오를 먹기 시작한 뒤로부터 과자를 안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거 막 손에 묻는 것도 싫고 과자 봉지 과자 봉지 찢다가 방금 이렇게 핸드폰 떨어뜨리는 것처럼 막 다 떨어뜨리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저는 과자를 엄청 줄였어요. 제가 살을 빼려고 줄인 게 아니라 과자에 손이 안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뭐 농심 새우가 맨날 하는데 손이 전 솔직히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거랑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더 먹고 있어요. 다섯 끼를 먹는데 과자를 다섯 끼를 먹는 경우도 있고 학교 급식이 우리나라는 막 그 학교 급식 요즘에 뭐 백종원 씨랑 해가지고 넷플릭스 예능에서 세계 1위 먹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급식 만드시는 분이 와가지고 급식을 정말 화려하게 차려주세요. 근데 미국은 그런 급식이 나오질 않아요. 걔네는 과자가 급식으로 나옵니다. 막 M&M도 초콜릿 먹고 이래요. 그러니까 과자 산업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중장기적인 흐름이 있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크라운제과도 아까 전에 이수페타시스랑 맞닿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지금 크라운해태가 2022년도 7월 달에 해태제과 공장이 설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크라운해태그룹으로 합치고 나서 이번 연도 5월 달에 신공장을 충남 아산시에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그 MLB가 굉장히 수요가 물밑듯이 밀려들어가지고 5공장을 달성군에 신설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요 달수도 똑같아요. 같은 5월 달에 이제 신공장 착공 아니면 신공장 MOU를 맺은 거죠. 그래서 아산시에 세우는 게 아산시랑 평택항 여기를 이제 거점으로 하려는 겁니다. 아산시에서 생산을 하여 평택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루트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 베트남, 중국에서 허니버터집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많이 죽었죠. 처음에 허니버터집 대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이제 포켓몬빵 다시 되돌아왔는데 지금 보면은 엄청 풀려 있거든요. 처음에 편의점 가면 없었는데 한 6개월 정도 그냥 뻐요 기다리면은 스티커 다 풀려요. 그래서 이제 그 초반부보다는 지금 그런 모습이 덜하지만 네. 그게 이제 일본, 베트남, 중국에서는 허니버터집이 아직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태에서 저기 인기 있는 거는 오리온이 초코파이가 있다면 해태에는 OS가 있죠. 그다음에 에이스가 있고요. 에이스, OS, 허니버터집 이런 것들을 이제 충남 아산 신공장에서 생산을 여기서 전문적으로 해서 평택항으로의 수출 물량을 여기서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평택항을 통해서 수출하는 루트로 그래서 5월 달에 신공장을 증설했기 때문에 삼양식품 공장 증설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은 비슷하고 뭔가 요소는 비슷한데 이게 과연 포텐이 터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제가 자체가 거래량이 상당히 없는 종목인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확 붙으면서 테마끼가 있는 종목으로 확 들어올렸다가 확 죽여버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17년도 4월 달에 신규 상장이 되어가지고 그 전에 있었는데 새로 분할이 돼서 상장이 되어서 17년도 4월부터 이제 차트가 그려져 있죠. 그 뒤로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테마 종목으로 확 떴다가 확 죽여버리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우하향하는 스토리.
그리고 지금은 밑바닥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한 번은 빵 터질 수 있겠는데 이런 성질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런 거를 해먹었던 수급들이 항상 이 기업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수급을 깨끗이 정화하고 올바르게 그냥 실적에 따라서 온전한 정신 상태로 가기가 상당히 과거의 부분이 지저분하다. 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과거에 막 무슨 사고를 치고 했다가 갑자기 회개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죄를 짓고 이러잖아요. 예, 이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게 이 종목에서 계속 했던 그 패턴들 그런 것들이 익숙한 수급들이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하려면 이제 밭을 완전 솎아내야 되는데 네. 그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는 이유로 오늘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오늘 해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이 종목도 10% 넘게 뛰고 있는데요. 중동 불안 고조 소식에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성향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 고조되고 있고요. 또 해운주는 미국에서의 이제 집단 파업 예고 이슈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얼마 전에는 헐리우드의 그 작가들이 파업을 하더니 네. 이번에는 이제 그쪽은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정장을 입지는 않지만 그 뭐 앉아서 글을 쓰고 이런 직업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블루 칼라가 파업을 하는 뭐 돌아가면서 파업을 하나요? 이번엔 또 이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이 우리의 일하는 부분을 침투하다 보면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뭐 우스갯소리를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정말 국민들의 진심인데 뭐 판사를 이제 AI로 대체해야 된다.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어떤 데는 막 살인이 3년 받다가 어떤 데는 돈을 훔쳤는데 살인보다 많이 받고 이런 게 국민 정서상 말이 안 돼서 그래서 판사 AI 도입이 시급하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판사나 뭐 의사 이런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한 진짜 고학력까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침투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 프로야구도 맨날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심판이 뭐 저게 고무줄 판정이다. 그러더니 거의 도입이 됐잖아요. 프로야구에도 지금 AI가 도입이 됐어요. 네. 실제로 부분적으로. 뭐 또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긴 하지만 그리고 F&B에서 봐세요. 푸드 앤 베브리지에서 지금 우리 갈비집이라던가 카페만 가봐도 로봇이 일하고 있는 거 너무 많이 보거든요. 큰 갈비집 가면 된장찌개를 로봇이 이제 나르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서빙한 로봇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하는 곳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자기 일자리를 잃는 어떤 경쟁 상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APM 터미널하고 그 모회사인 해운사 머스크가 이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자동화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항만에서 트럭을 배치 운영하는 것을 조금씩 도입을 하면서 노동자를 살짝 쳐내고 있다. 이런 불만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노동자들을 잘라낸다면은 우리는 파업하겠다 이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생존권이 인간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내 인간 자리를 뺏어버려요. 그게 싫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은 북미 쪽이 막히게 되면 여기서 해운 운임 급등이 일어나죠. STX 그린로지스는 해운사기 때문에 해운 운임 급등이 어떤 원인이든 간에 반갑죠. 이쪽에서는. 그게 파업이든 전쟁이든 무슨 코로나 같은 질병이든 간에 어쨌든 운임이 상승하는 요인이 들어오면 그게 뭐 정상적으로 사실 정상적인 게 제일 좋겠죠. 그쵸.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운임이 올라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뭐 그걸 바랄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든 무슨 전쟁이든 코로나로 갇히든 운임이 오르면 일단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지금 뭐 100대를 선제 타격했다는 얘기가 또 있네요. 레바논하고 뭐 지금 아주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홍해 쪽에서 또 지금 난리가 있고 홍해는 후티 반군 쪽이 난리고 이 이스라엘하고 저기 여기가 싸우는 것도 난리고 네. 그 좁은 길목이 다 난리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운임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가 원래는 벌크 선사거든요. 벌크 선사. 보통 뚜껑이 없는 배로 이제 곡물이나 철광석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는 것들인데 STX 컨소시엄이 6월 달에 선헤이스 해운이란 회사의 지분 95.24%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그때 들렸죠. 근데 이 회사는 선박 해양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벌크선하고 다른 부분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중대형 벌크선 위주에서
소형선에서 대형선까지 보유한 종합해운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임 면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벌크선에서 컨테이너선부터 여러 가지 소형, 대형 선박까지. 네. 그래서 이제 STX 그린로지스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과 맞아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마중물이 되는 거죠, 이게. 요런 식으로 시작은 했지만 경기 회복하고 이어져서 운임 상승이 계속 꾸준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텐데, 과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세계 경기를 이끌 수 있을까? 지금 일단 유가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유가가 수요 견인으로 지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수요 견인으로 움직이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운임이 좀 오르고, 그리고 좀 이것도 그 어느 적절한 원 플러스 원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잘리지 않고 이 어떻게 좀 같이 일하는 방법을, 그렇죠? 강구해보는. 우리 지금 산업 현장에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F&B에서 활약하거든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데 인간하고 1대1 패키지로 들어가는 지금 방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 전에 엄청나게 컸던 대형 그 산업 로봇에서 조금 규모를, 크기를 줄이고 인간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과연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전쟁 이슈, 파업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STX 그린 로지스까지 점검해봤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